카드 보상을 한 번 없습니다. 평형 마렵다. 칼쥐야 잘했어. 칼치는 언제나 잘하고 있으니까 언제나 잘 못하는 디펙트를 응원하는 게 어떨까요? 든든한 번개꽃이 하나. 찍기. 리트 하실? 리트고. 아니 왜 똥을 응원하라고 하십니까? 거나리 심하시네. 거 좀 모난해도 응원해 주세요. 디펙트 약해요. 꽃샘 수위. 오늘 읽을 동안은 강아지 똥이랍니다. 결함이 있는 기계가 첫합을 모르는 이야기지요. 와 개똥. 강아지 똥. 개똥도 약에 쓸 때가. 이펙트는 어디다 써야지? 이거 포션 이렇게 떴는데 블리트 잡으러 갈까요? 이거 블리트 수수샷각 아니야? 아디펙트 소년 20 찍어야 하는데 너무 어렵. 너무 어렵죠. 중시전이 안 나오네. 그렇죠. 조각모 멱장 폭풍. 조각. 여기서 조각모음 집는 것도 진짜 좋은 픽은 아닌데 그래도 디펙트 밀집은 안 챙겨놓으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나오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킬각 놓칠 뻔했네. 용해장치 혼돈. 야구공 녹이러 가자. 알고리즘. 알고리즘 키우는 것도 한참 걸리겠네. 아이고 나 타격 못 봤어. 은능 카드 취급을 해놓았어.
소강보험이 좋긴 한데 이게 또 영창카드 엄청 많이 집어야 돼가지고. 영상카드가 딱딱 나와준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데이터 디스크가 꽤 좋은데. 설지. 이 정도면 거의 유사 3대장인데. 창궁? 창궁? 창궁 너무 구린데. 하긴 조각보험 넣었으니까 창궁도 되긴 되겠다. 룬그라미드. 룬피 평형 사이언스. 일곱 장이나 있는데 판도람 가까. 미워도 다시 한번. 재구성만 빼면 괜찮네. 재구성 저거 왜 저렇게 만들었지? 디펙트 매기는 건가? 아니 도약이 있는데 도약불이 나왔네. 도약불 정도면은 감사합니다 아닐까. 조각모음 복사할까 메아리 복사할까. 진짜 나중까지 생각하면은 메아리가 낫긴 할텐데. 사실 조각모음 두장이면은 디펙트 풀파밍이지. 구체 만드는 카드 더 잡아가면 되겠다. 이런 미신. 아, 나 저주 인형이 있었구나. 몰랐네. 되게 재구성이 있어. 물음표. 이게 바로 재구성입니다. 아, 회색 두더지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한. 오한에 선천 달리는 거 이거 좋은 거 맞아? 이거 강화 맞음? 강화일 수도 약화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조각 모음 그만 나와. 꽃에 만드는 카드를 줘. 조각 모음 그만 주고 꽃에 만드는 카드를 줘. 위장크림 살까? 타륜 살까? 위장크림도 지금 타율 높은데 절반이네. 타륜 낫겠다. 아니? 또 칼치 나올 것 같아 불안해. 아이씨 이마 왜 자꾸 나옴? 아이 뭐 엘리트만 말라면 칼치요. 신난다. 야 신난다. 칼치의 연승 챌린지. 하지만 디펙트가 이기고 말았군요. 유성 지우가 아니면은 뭐 지우지? 유성 지우려니까 또 아깝네. 광선을 지울까? 그 답은 우암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요. 대기 강화는 잘 돼있네. 전기 볼록을 하나 더. 아니 근데 구체 만드는 카드 졸라 안 나오네 진짜. 아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진짜. 아 제발 제발요. 아니 구체 만드는 카드 제발. 세 좀 보시오.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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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 폭풍
그래. 안 돼. 아, 안 돼. 드로우가 왜 이래. 이걸 들 수가 있죠? 과쫄보 아닙니까? 향로의 얼알. 터보도 떴다. 얼알 폭풍각 나오나? 아니. 아니 왜 다 산거지? 왜죠? 랜덤 아니었어 이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향로 우스텍 냉정함 드디어 구슬카드. 슬면제. 아 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평형 버퍼 빠지면 안 되니까 냉정하면 슬슬 갑시다. 내가 또 버퍼에 약하잖아. 아이 저놈의 유성 전타
폭풍의 전탈 교전. 어이 세상에 클리어 가자. 오한 떡락. 오한 점액투성이. 오한 지울까 그냥. 지울 것까진 없겠지. 빙 하나 나왔으면 좋겠네. 없으세요. 각이다. 스네코가 디펙트를 살린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이게 뭐야. 아이고 세상에. 세상에 마상에. 해시계를 사야 되나 아니면은 디스크를 사야 되나. 아이 방열판 또 나왔어. 디스크. 세상에. 뭐 지우지? 딱히 지울 게 없나? 빠지직 지울까? 아, 멤버십 999 골드. 참아야 한다. 멤버십 대단원 구구물도. 방열판이 간다. 아니 부스트 상태가? 스네코가 날. 아니 고스트가 좀 이상한데. 아 괜찮아 우리 스네코 하고 싶은 대로 돼. 스네코는 그래도 된다. 아니 바을파들 또 쓰겠다. 아니 방열판 그만. 방열판 그만. 터보도 필요하긴 한데. 시드가 이상해요. 내가 아이스크림 먹었어도 진짜 좋겠다. 아이 뭐 고스트 왜 이래? 잠깐만.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우리 스네코가 그럴 수도 있지. 야, 세바왕까지 나왔다. 소비도 있다. 되는 편인가? 엘리트 잡으러 간다. 우리 스네코는 그래도 된다. 방열판을 먼저 쓸까? 폭풍을 먼저 쓸까? 폭풍 먼저 쓰는 게 낫겠지. 와, 1뎀. 평행으로 전타 잡아놓고 다음턴 메아리 전타하면 되겠다. 스네코가 본체입니다. 뇌우 주울란가? 뇌우 전타? 비행기를 못 먹네. 아, 괜찮아. 세버항이 있으니까. 누굴 잡아야 하나? 유태가 낫겠지, 지기보다. 일단 메아리 있을 때까지 잠시 버텼다가 부족할 게 없군. 걷어내기. 유성 타격으로 코스트 챙길 거니까 걷어내기가 낫겠지. 방열판 두 개 있긴 한데 방열판은 어차피 나중에 다 빠질 거고. 야, 먹을 거 없다. 신성도 지금 딱히. 엘리트 더 가도 되겠지. 불 두 개니까 잘 수도 있고. 이제 3이요.
아이, 드루 든든하다. 파워카드 좀 아꼈어야 되나? 아까 아이스크림 너무 아깝네. 냉정한 탐색강 할까? 탐색 근데 드루 챙기는 게 제일 낫겠지. 방열판 다 빠지고 나서 방열판 다 빠지고 나면 드루 섬이니까. 유성 타격 쓰냐 못 쓰냐 요 싸움인데 그 부분에서 조금은 아쉽구만. 이제 전타 두 번, 홀로 전타 한 번. 폭풍. 강화할 거 있나? 도약? 유성타격, 전류타격 이런거는 강화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수비 관련된 것만 좀. 이게 어쩔 수 없는 핸드긴 한데 그래도 좀 쓸. 없었어요. 유성 타격 이 포스트라서 쓰지도 못하네. 이렇게 넘어가지. 고스트 상태가 정말 전태로 잡고. 아, 유성 타격도 써야 되는데. 버퍼 있으니까 맞아도 상관없어. 이렇게 넘기고. 다음 턴에 어차피 향로니까. 아니면 여기서 향로를 다시 쌓고 갈까?
냉기 다시 올려가지고 향로 조금만 쌓고 가자. 옵스테이다 잠시만. 이랬는데 핑핑 나가지고 차선에 공격 안 하고 막 그러면은 다행이다. 공격은 하네 그래도. 메아리가 안 나와. 메아리 주세요. 버퍼 3스택이라서 냉기로 존버하면서 그냥 깨시로 잡아도 되었다. 코스트가 그렇게 써 아, 냉기 없으니까 이거 너무 맞자. 드로우 죽고. 아니 코스트가 너무 안 좋게 나와. 다섯 장 쓰지도 못하지. 아 이건 좀 이거 소비 여러 번 써서 밀집만 키운 다음에 나중에 축전기 써서 다시 올릴까? 평형을 올리고 숙성기 더블 소비 홀로 소비 된 것 같은데. 저거 향로 사 스택까지 조금만 준거를 하고 아이고 이걸 죽이네. 어, 냉기색. 반복이다. 반복이 있어야 심장 두근거림 막지. 두근두근. 지하 디펙터 하이라는 뜻 되게 오랜만이네요. 심장색 선천 좀 빼자. 방열판 3개?
부스트도 없는데 과방 열판 안 해도 되겠지. 방열판이 확실히 좋기는 진짜 좋은 카드긴 한데 되게 애매한 것도 아예 뭐 되는 게 없냐. 아씨 결국에 지금 저거 빨리 뽑아야 되는데. 해피 뉴 이어. 아이 게임은 재미있게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쿠쿠루쿠쿠. 이거 어차피 가스 체력은 세머항으로 채우자. 아 이거 달팽이에서 향로만 맞춰왔으면 안 맞아도 됐네. 하지만 이미 늦은 후회죠. 아 그냥 파워카드에다가 메아리 넣어서 피나 채우고 올라가면 될 것 같아. 폭풍은 좀 나중에 써야 애들이 안 죽겠지? 안 돼, 죽었어. 방패가 죽었어. 죽지 마. 힘을 내. 포기하지 마. 아싸, 2배알이다, 이겼다. 이거 손에 저거 보존돼 있지. 보존돼 있으니까 포션은 안 먹어도 되겠지? 아 이게 연타가 나오네. 야 연타 연타 맘대로 하세요. 복음이니까. 버퍼트. 되게 냉기가 많이 부족하네. 향로색. 와, 다 죽어라. 하하하. 에, 멍청한 심장색 버섯색. 어, 분위기 사이즈.
디펙트가 파워 털면 이렇게 센데. 보통 파워 털기 전에 뚝배기가 털려서 그렇지. 삥. 아니 이거 스네코가 이긴 거지 디펙트가 이긴 건가? 깝치지 마십시오, 로봇. 스네코의 승리입니다.